완전 좋아. 와, 근데 1대1에서 지는 건 존나 에바야. 와. 자,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일단 제가 어떤 말을 하던 좀 이해해 주시고, 저도 진짜 거의 어제 거짓말이 아니라 7시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. 기누다랑 기누다 형이랑 많이 오래 했죠. 기누다 형이랑 정말 1기 때부터 해가지고 10월달 거의 며칠이냐, 아니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냐, 12월, 1월, 2월, 3월, 4월, 5월, 6월. 시간 진짜 빠르네 여러분들.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서로 9개월 동안 하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. 서로 한 번씩 의견도 안 맞고 뭔가 승질도 내면서, 솔직히 방송 잘 될 때는 서로 으쌰으쌰하고 땀내 비린내 다 맡아가면서 진짜 추억도 많고 정도 많이 들었어요 그 형한테. 원래라면 온라인에서 맨날 티키타카 하다가 같이 컨텐츠 하니까 진짜 행복했습니다.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죄책감이 싫네요. 기누다 형이랑 같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예, 서로 찢어지기로 했습니다. 누다 형이랑 얘기 끝냈고, 일단 왜인지 말씀드릴게요. 싸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, 가는 방향이 틀린 거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. 맞죠? 누다 형이 가는 대학교 방향과 내가 가는 대학교 방향이 다릅니다. 아시죠? 뭔가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거의 뭐 제 방송 인생에서 다시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. 그 철구랑 뭐 이제 저랑 싸웠다, 뭐 틀어졌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.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대학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많아서 철구는 당연히 보라 쪽으로 더 해야 되고, 이제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방향이 조금 서로 달라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고, 일단은 여러분들 1기 때부터 많은 사랑 보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. 1기 뿐만 아니라 2기 때 같이 했던 우리 학생들, 코치, 교수들 너무 고맙고, 무엇보다도 철구한테 진짜 너무 고맙네요. 예, 철구한테 너무 고맙고. 아, 오늘 형님들 나 진짜 울 것 같아서 캠을 안 켰고, 내일 밝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형님들. 자, 일단은 어제 제가 확정 멤버 된 사람 윤중이, 오메킴, 지성 들어오세요. 나는 솔직히 이번에 대회하면서 좀 약간 느낀 게 많아. 그래서 나는 오늘 나 술을 먹은 이유도 내가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, 내가 술을 먹어야지만 내가 솔직한 감정이 나오고, 내가 애들 생각을 들어보고,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결단을 내리고, 내가 얘 마음을 읽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, 이런 거를 다 지우기 위해서 내가 술을 먹은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지? 알죠. 어? 야, 소릉이 들어와. 너 온 거 알아, 소릉이 들어와. 형님, 안녕하십니까. 자, 나는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. 예. 뭐 기누다 라인, 철구 라인 그런 거 다 줄까? 예. 네가 만약에 이 대학교에 남아 있고 안 있고를 내가 아무리 좋게 너를 포장해주고 해도 이간질했어, 이간질해. 맞습니다, 예. 기누다를 버렸네, 철구를 선택했네, 철구를 버렸네, 기누다를 선택했네, 해. 예. 근데 난 너 그냥 좋아하는 동생으로서, 예. 딱 그냥 이것만 선택하면 돼. 나한테 이럴 때 게 뭔가, 나한테 도움 될 게 뭔가. 내가 향후 1개월 뒤를 생각했을 때 후회는 하지 않을까. 예. 그냥 이것만 선택하고 그냥 대학교에 남을지, 내가 새 대학교로 창단하는데 남을지 안 남을지 그것만 선택해. 이거 존나 여러분들 어려운 거야. 왜냐면 여러분들, 내가 솔직히 말해서 소룡이한테 따로 연락 안 했어요. 그냥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, 너 올 때 뭐라 그랬어. 야, 말하지 마. 야, 네 의사 그대로 나한테, 나 리얼로 할 거니까 네가 그냥 방송에 대놓고 말해. 내가 너 이랬지. 예. 야, 네가 선택하면 돼. 난 네 선택을 존중하고, 네가 예. 어떤 생각 내리든, 네가 나가든, 네가 여기 있든, 예, 이 선택을 존중해. 넌 어떻게 할 거야? 저도 뭐 이 사실을 뭐 어제
새벽에 알았고 그래서 하루 동안 고민을 해봤고요. 철구 형님도 저한테 진짜 은인이시고 김일단 형님도 저한테 은인이시고 과연 제가 철기 중대 3기를 갔을 때 형님한테 과연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? 그리고 제가 김유다 형한테 갔을 때 김유다 형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이런 거를 다 생각해보고 형님 말대로 누가 득이 될까 실이 될까를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. 저도. 그러면 대학교에 같이 하겠다 그러면 여기 의자 앉아있고 네. 안 하겠다 그러면 나가. 이유도 들어보기 싫어.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상처받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. 이유를 듣기 싫어. 알겠습니다. 뭔 말인지 알겠지? 예. 난 이렇게 생각해. 사람은 A와 B와 그 중간에 C다. 예. 초이스를 잘해야 돼. 선택이야.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네 결정이겠지. 후회는 하면 안 돼. 3 2 1 고생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맞아. 지금 마이너즈 해야 돼. 일단은 저는 뭐 이간질 뭐 그런 것도 없고요. 제가 늦게 온 이유는 철구 형님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얘기하고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 지금까지 저 뭐 철구 형님이랑 대화를 못 해가지고 철구 형님 저기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형님한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. 그 다음에 형님이 알겠다 하고 잘 얘기되고 열심히 하라고 형님이 저한테 또 조언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기분 좋게 저도 왔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형님이 그래서 뭐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철기중대 상기 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되셔가지고 얼펙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, 저는. 왜냐면 저도 철기중대 멤버였기 때문에 철기중대 상기 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더 이제 또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또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. 예. 자, 하여튼 형님들 뭐 또 좋게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또 저도 이제 또 제 할 일 하러 가고 철기중대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형님들. 소룡아 어그로 의회장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. 고생했다. 네 결정 존중한다. 아유, 네, 항상 파이팅해라. 감사하고. 노래 마지막 이 노래 듣고 가보겠습니다, 형님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보겠습니다, 형님들. 마크 떼야 되겠네. It's time to say goodbye. I know it's going too fast. 옆집에서 혼자 꿈만 꾸던 모습 가사를 쓰고 부를 때 사실 내가 생각했던 건 돌아가야 할까 나가야 할까 환호와 박수 소리를 들을 때 떠나야 할 것 같이 왜 지금 이게 왜 YPY 삼성 아 삼성 포인트가 아니죠? 해피 포인트 삼성 포인트 요즘에 추가된 아니 게... 왜 YPY다 뭐죠? 왜 YPY 하와이 카와이도 있는데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. 제가 메모장에 만들어주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. 아 왜 YPY 하와이 카와이 예, JKY까지 JKY도 되고 뭐 많아요. 텔미 Y도 있어요. 아 우리 비율 왜? 나 빼던데. 왜? 스무스. 이 눈으로 봐. 아, 김종장님 향이 여자친구 있고 나도 여자친구 여자친구인데 씨발 왜 우리 비율 왜? 비율 왜? 왜? 배럴이 부족합니다. 로켓으로. 알겠습니다. 소룡아! 알겠습니다. 민재 씨. 로켓으로. 알. 소룡아! 알겠습니다. 너 지금 계속 우는 순간 네 소룡이랑 우정시킨다. 울지마. 또 원래 먹인다. 울지마. 굿.
네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 새끼야. 근데 이제 소룡이가 이제 오는 게 좋지 않나. 아 솔직히 말할게요. 철구 형 오면 나도 좀 부담스러워서. 네, 철구 형님 지금 아마 집에서 박하라고. 아니 아니야. 그럴 놀하고 있어. 놀하고 있어. 놀하고 있어. 놀 멸망자 연습하고 예. 있어. 했습니다 여러분들. 아 우리 저 소룡이. 예. 아 뭐 저도 아니요. 소룡아 네. 커피 좀 가져와. 씨발 나도 했다니까. 나도 좀 알았다. 알았다. 나도 좀 알려라. 알았다 이 개새끼야. 자양 자 이제 하나 둘 돌아가는 거야. 설명 됐나? 아 자양 자. 아니 이거를 소룡아 이거를 해야 물을 처리 아니. 아니 싹도가 들어오라니까 부들부들 중이냐? 핸드폰 번호 알려줬잖아. 아까처럼 시부레 와봐. 자신 있으면. 응? 부들부들 중이냐?